이 시간에는 세미안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시죠? 지금 이곳에는요. 네, 이쪽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네. 포근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마음이 참 편하죠. 네, 저까지도 아주 굉장히 많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백상준 원장님 어떻게 생기셨나 궁금하실 텐데 DKN의 TV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다 필요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척추 건강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기본 틀을 아셔야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고 네. 관리를 어떻게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파서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몸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서도 어디? 척추, 카이로프랙터이기 때문에 척추를 얘기하지만 카이로프랙터를 떠나서도 봤을 때 우리 척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허리 질환입니다. 네. 문명의 이기가 발달될수록 현대인의 척추 건강은 더욱 많이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척추가 여러 방면으로 무너지고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자세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 척추 질환으로 발생되는 통증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게 흔하군요.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카이로프랙터나 또 아니면 허리, 척추 관련된 의료 종사 아니면 의료인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것이 왜 생겼나 한번 보면은 사람 몸은 동물과는 다르게 네 발로 달린 동물이 아니라 두 손을 쓰고 또한 직립보행, 이족 직립보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직립보행하면서 감기처럼 흔해진 것이 허리 통증인데 두 발로 걸을 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네 발로 걷거나 기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압력이 척추에 가해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즉 체중의 60% 이상을 척추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네. 일생 동안 누구든지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도 10명 중 2, 3명 정도는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척추도 20대 중후반부터는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피부 노화와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평생 못 갑니다. 네. 평생 못 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노화는 반드시 진행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안티에이징, 노화를 방지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 척추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습관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척추는 더 빨리 퇴화되고 네. 척추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동물들에게는 허리 디스크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동물의 구조는 제가 잠깐 척추를 네.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는 틀리게 보시는 것처럼 이 척추라는 것은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네. 집이냐면 척추의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인데 뇌에서 말초조직으로 뭐 위장이라든지 생식기라든지 어깨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뭔가를 명령을 해야 돼요. 신경줄을 네. 통해서. 그럼 그 신경줄에서 통한 그 시그널을 명령을 가지고 우리 각 기관들이 일을 하게 되겠죠. 네. 일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또한 뇌로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신경줄을 통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몸은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고요. 쉽게 생각하면 회사의 구조와도 같고요. 어디든지 단체의 구조와도 같아요. 그러네요. 명령을 하면 일을 하고 일을 했으면 보고를 해야지. 명령을 했는데 일을 안 해. 일을 하고선 보고도 안 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몸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 달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요와 같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척추 사이사이에는 디스크와 더불어서 이 신경줄들이 말초조직들이 내려와요. 네. 그럼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라는 게 같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척추에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는 다운월드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자세보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직립보행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네 발 달린 동물들이 편하죠. 그러네요. 안정감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각각의 장기들이 또한 밑으로 동물들은 내려오고 네. 사람들은 이거를 힘들게 지탱을 하고 올라가야 그렇죠.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서 암이다, 뭐다 이런 것들에서도 많은 흔히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허리, 쉽게 해서 장이 건강하면 쉽게 해서 암세포의 증식이나 암세포 활발함을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듣고 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대장에 보면은 네. 파이어즈 패치라고 하는 육모가 서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곳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 몸에 NK셀, T셀, 쉽게 해서 면역세포들, 내추럴 킬러셀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줄들이 각각의 장기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업라이트로 잘 있게 되면 그 기능을 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부정하게 허리가 있다든지, 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휘어져 있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할 통로에서 가야 할 통로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망가지고 압박이 되면서 네. 병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보다는 등 쪽이나 허리 쪽에서 나는 디스크의 증상으로 인한 고통받는 것은 훨씬 사람보다는 줄을 수가 있어요. 네. 원장님 사실 우리가 일부 시간에요. 암에 대한 정보를 갖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마 아침마다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그럼요. 우리 몸은 아래에 있는 발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어디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이 부족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들은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과도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 병원에도 만약에 그런 병 참 많이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허리 오른쪽이 아파요. 한쪽만요? 아니면 왼쪽이 아파요. 근데 대부분들은 사람들은 아프면 그쪽에 포커스를 한다고요. 네. 사람 몸은 쉽게 해서 구조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처럼 나란하게 움직이거나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을 때 참 좋지만 어느 하나가 상처로 인해서 안 움직여요. 네. 아니면 작게 움직여요. 그럼 그 가동성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반대쪽은 더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훨씬 통증상으로 상처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증상에만 포커스해서 우리가 아 여기 아파야 하면 그 원인을 놓침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호전되기는 참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이 오른발, 왼발, 특히 한쪽 발의 무게를 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유 중에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 특히 달라스나 아니면 이 텍사스나 어디에서 계신 분들 많이 보면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몸의 진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균형이 중요해요. 밸런스. 그 다음에 리듬을 잘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호흡을 잘해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호흡을 가슴으로 흉식 호흡하는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에 스스로 터득하죠.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힘과 에너지의 손실로 인해 가지고 이 등과 어퍼백이 목 부위가 많이 경직되고 근피로도가 훨씬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프라노나 아니면 테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구부리고 계시는 분은 전혀 없어요. 대부분 다 업라이트 파스처죠. 왜? 그 목소리의 힘이 이 단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예. 최대한 복지호흡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목소리, 웅장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가운데 중심에서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균형을 맞춰가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항상 강조하시죠. 자, 일단 다시 허리 얘기로 돌아오면은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이 됐으면 이 허리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척추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척추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잘못된 자세. 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죠. 그렇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화가 되고 현대 문명의 이게 발달될수록 자꾸 좌식 생활을 많이 해요. 네. 컴퓨터가 발달될수록 자꾸 컴퓨터에 가까이 가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발달될수록 자꾸 구부리게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생활화된 요즘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목과 허리에 불편함을 호소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앞으로 안과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척추신경 전문의들은 참 호황된 산업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업화가 되고 또 스마트폰이 되면 될수록 이분들이 수그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내가 환경이 안 바뀌면 내 스스로가 강화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생활 습관의 패턴도 바꾸는 거겠지만 운동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치료는 잠깐 또 수술도 잠깐 여러 가지 내가 약물을 먹는다고 해도 잠깐이에요. 그 잠깐 동안에 내가 다시 아픈 것들이 룰아웃이 돼서 통증을 못 느꼈다 하면 그것과 더불어서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방법.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 흔히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돼요? 하체 근력에 네. 불균형 하도 많이 앉아있고 아. 불균형하게 자꾸 수그려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 골반의 불균형 네. 그 다음에 우리 흔히들 뭐 카이로프랙터 생각하시면 또 척추 생각하시면 오시면 나 거북목이에요. 자라목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 그러세요. 그 얘기를 하도 한국에서 퍼뜨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 거북목이에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단 안 좋은 건 알고 계세요. 네. 중요한 게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깨 비대칭 한다든지 보행 상태. 이 보행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 대학의 인체공학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네. 고개 숙인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하가 목에 작용하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해 보았는데요. 네. 목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목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35도가 이렇게 숙여졌어요. 네. 이때 목의 하중이 거의 12.5kg에 12.5kg요? 우리 사람 머리, 성인들의 머리 무게가 보통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한 1kg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요. 네. 보통 4에서 한 6kg 정도 되는데 쉽게 10에서 15파운드 정도 된다고 봐요. 네, 어깨 무겁네요. 그러면 볼링공이에요. 그러네요. 볼링공이 지금 어깨 위에 있는 건데 이 목이 그걸 지탱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숙이고 계세요. 네. 아유, 생각만 해도 아프겠죠. 12.5kg이라면 상당합니다. 네. 20파운드가 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을 연구 개발하는 한 남성의 목 기울기 예를 들어서 뭐 S사, L사에 있는 네. 그 뭐 연구원들요? 연구원들 이런 분들 했을 때 한 70도까지 고개가 기울이거든요. 그렇죠. 이때 목의 하중이 거의 한 20kg. 와. 내 머리 무게 최소 4배에서 5배의 무게가 지금 목과 허리의 하중에 네.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주부라서 그런지요. 이게 쌀 푸대로 생각이 드는데 20kg 그러면 정말 굉장하네요. 원장님.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프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몸이 네.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틀어지는 것을 장시간 하다 보면은 쉽게 해서 척추의 기본적인 갖고 가는 곡선, S곡선이 무너지면서 반대 커브가 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아, 그런 원리군요. 자, 네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척추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이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는 허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뭐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균형을 망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더 나아가서 많은 네. 분들 여기에서 컴퓨터 종사자들, 그다음에 사무직 종사자들, 특히나 달라스에서는 우리 도넛 또 세탁업 네. 하시는 분들, 한 자세로 오래 하시는 분들, 불균형 있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네. 상당히 보면요.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성으로 돼가지고 아. 참고 참고 참다가 이민사회가 제가 여러 번 얘기 말씀 나눴지만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도 빨리 예방하면 되겠지만 아이고 뭐 걸어가는 거, 움직이는 거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선 키워요. 네. 그게 이제 닥터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그럴 많아요.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것만큼 그분들은 쉽게 해서 시간이 또 필요해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뭐 몇 번이 아니라 진짜 1년 이상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을 예를 들자 보면 허리나 등이나 어디가 빨리 나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가면 그 빨리 낫겠다. 아니에요. 네. 내가 상처 난 것만큼 회복시키는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데만큼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좀 많이 힘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치면 그 동작은 무조건 정지하거나 스탑하시고 네. 그 말은 내가 불편하다. 이 pain receive, 쉽게 해서 pain에 대해서 내가 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안 좋다라는 것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네. 중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자세를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네. 자세를 바꾸시고 어디로 가냐면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가운데로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유를 아시는 것을 첫 번째로 또 제가 권장하고요. 네. 이유 내가 왜 아픈지. 그냥 짐작 아니면 인터넷 홍수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을 그냥 아, 이 정도가 내 증상하고 비슷하네 라고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왜 불편한 건지 커스터마이즈하게 나한테 맞는 거. 요거를 원인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리어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해가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희 네. 환자들 보면. 그래서 자세, 습관, 운동 여부에 따라서 변한 척추라면 현재 네. 자신의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처방에 의한 생활 습관의 교정 및 몸에 맞는 운동을 집에서라도 혼자 할 때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에 그렇지. 따른 예, 운동과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해 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이 척추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하이힐. 하이힐이요. 많은 여성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블레임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감히 얘기 말씀드리면 하이힐이 참 많이 불편하게 해요. 우리 사실은 불편해요. 신는 것도. 그래서 연구 결과랑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 나누면서 네. 얘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볼게요. 큰 키에 잘록한 허리 이런 분들 그 모델과 같죠? 네. 이런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기거나 시선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모델과 같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게 사람이에요. 잘 아시네요. 남성이신데요. 그래서 그중에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S라인은 네. 많은 젊은 여성들이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죠. 네. 그래서 하지만 우리 몸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S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척추예요. 아.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네. 우리 척추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몸은 요와 같은 동물과 다르게 업라이트 파스처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허리의 곡선이 앞쪽과 뒤쪽이면 앞쪽으로, 등은 다시 뒤쪽으로, 목은 앞쪽으로 나오는 곡선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 보완시키기 위한 S라인의 컨투어 스파인을 척추 곡선을 가져가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 특히 여성분들 네. S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리를 과도하게 아, 제가 참 이 골반을 뒤로 빼는 거죠. 도리어 요와 같은 동작을 네. 갖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 이 척추 전망과 같은 이런 곡선이 과도하게 생기면 얘네들은 뭐냐면 여성성이거든요. 그럼 엉덩이가 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은 또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내 몸의 건강에 무지 안 좋아져요. 아, 무리를 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빈혈 증세에 비슷한 그런 디즈니스,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쉬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척추의 곡선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나온 것만큼 보호하기 위해서 뒤쪽에는 근육이 인대가 힘줄들이 굉장히 두껍게 있어요. 네. 굳이 과도하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 그리고 등 쪽에는 그런 곡선을 또한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뒤로 와 있고요. 목은 또한 여기에 리가멘트 루케라고 하는 두꺼운 인대 조직과 또 근육 조직이 여기를 받쳐요. 이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옆에서 보면은 거의 얘네들이 플랫과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허리가 앞으로 쑥 기울어지고 그다음에 등, 목은 또한 앞이든 뒤든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통해서 이 척추에 쉽게 얘기해서 컴프레스드 프랙처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불균형 쉽게 해서 이 척추라는 것은 저는 또한 텐트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텐트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잔지 척추만 보면 S라인이에요. 네. 하지만 이 주변에는 이 안정성과 로코모션이라고 해서 움직임을 위해서 근육과 힘줄과 인대가 여기에
알맞은 강도만큼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옆으로 무너졌어요. 아니면 앞으로 무너졌어요. 그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 몸은 불균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이 또한 리듬이 호흡이 우리 몸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 알아야 되고 내가 마스터링을 해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요소인데 이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근육의 길이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은 길이가 있다고 볼게요.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이 항상 대칭일 때 참 좋아요. 네. 근데 한쪽이 근육이 약해졌어요.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또 넓어지겠죠. 그렇죠. 약해진 쪽은 늘어나요. 네. 그럼 반대는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볼륨 안에서, 부피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의 머리를 누르든지 머리를 잡아당길 때 이 힘보다 내가 강하면 변화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 힘보다 내가 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인저리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면 넘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탄성 능력보다 어떻게 돼요? 넘치기 때문에 그때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말고 내가 또한 어떻게 반복적으로 자꾸 한쪽으로 편향성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계신다든지 이런 거. 턱을 괜다든지요. 다리를 꼬우게 되신다든지 하게 되면은 근육의 길이는 무조건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만성으로 되면 될수록 내 몸에서 갖고 있는 쉽게 해서 내 몸을 보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꾸 이제 파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죠.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하이힙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뼈부터 골반에 이르는 척추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제 모양을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때 건강한 허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척추를 우리 몸에 기둥이라고 일컫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척추의 S라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척추질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척추질환이야? 10대가 무슨 척추질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 20대 하이힐 안 신어본 여자들이 없잖아요. 네. 그 젊은 나이에 하이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노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키 크고 늘씬해 보이기 위해 즐겨 신는 하이힐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척추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네. 하이힐로 인해서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발바닥, 종아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 이제 있었던 연구 결과나 실험을 보면 운동화와 하이힐을 신고 약 30분을 걷고 난 뒤에 엑스레이 촬영을 또 근전도의 측정을 통해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척추의 곡선 및 곡선의 변화 및 네. 척추 주변의 근육 피로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장시간 네. 하이힐을 신고 걷게 되면 피로가 빨리 오고 그 많은 분들이 나 왜 이렇게 어지러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세요. 하이힐 신고 계실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거기 원인에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가나완전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술을 마셨어요. 그분이 그 원인 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나는 나을 수 있어. 술을 계속 많이 담배 핀다라면 참 요원한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자, 근데 사실 원장님, 우리 달라스에서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장기간 걸어 다니실 일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몰이 아니라면. 몰 아니면 특히 우리 교회. 네, 그렇습니다. 교회도 있군요. 이제 멋을 내야 되잖아요. 네. 종교단체라든지 네. 아니면 모임 집회라든지 이러면 한번 좀 멋을 부리고 가려고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가요. 그때마다 어떻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 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하면 못하나? 여성의 미를 점점 상실되는 것 같아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쉬워요. 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그런 신경까지도 접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게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그렇죠. 작용을 하죠. 이야, 작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신고 나가는 하이힐일지라도 안 신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발굽 높이가 자세와 걸음걸이에 미치는 영향을 네. 연구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2009년 거지만 거기에 따르면 하이힐을 신었을 때 골반과 무릎의 굴곡도가 증가하게 되고 네. 척추 전만증,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밀려나오는 거죠. 네.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즉 우리 몸에서 부하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형, 네. 비틀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근육의 좌우 비대칭이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배경을 만드는 거죠. 네. 자, 우리 사실 중년 이상의 어른 여성들은 이 뜻을 잘 알고 아신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네네네.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면 아이들이 아, 하이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까요? 일단 봐야죠. 봐야 돼요? 본인이 그거를 통해서 어떤 미래에 네. 다가올 한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사이에 어떤 일을 초래할지를 보면은 눈으로요 확실하게 그럼요. 봐야죠. 그 인지가 생겨요. 네. 자각 능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은 제가 항상 너네 힘들지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저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이제 그런 직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집에서 그거를 시계에서 너무 모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가르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네. 엄마 아빠가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는 막 이렇게 계시는데 애들 보러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그러면 이게 허리 쭉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기본적으로 의자 앉았을 때도 애들이 대부분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목은 나와 있고 등도 나와 있으면 목이 나와 있으면 허리는 무조건 뒤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네. 작용, 반작용 때문에.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아이야 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엉덩이는 골반 거들이라고 하고요. 네. 또한 어깨는 어깨 거들이라고 하는데 거들은 받쳐준다고 했잖아요. 네. 밑에는 상체를 받쳐줘야 돼요. 어깨는 머리를 받쳐줘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또 앞에서 봤을 때 이게 균형, 중심선에서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나는 힘들어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앉을 때는 너무 높은 의자를 앉게 하지 마시고요. 네. 밑에다 발판을 깔리게 하는 게 발이 땅에 닿는 게 훨씬 안전한 그렇죠. 자세죠. 뜨게 되면은 그만큼 근육은 더 많이 쓰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피로도가 나오면서 힘드니까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팔을 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리킬 때 장시가 어이구 공부 잘한다 한 시간 두 시간 야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최고야 하는 게 오래 아니라 오래 앉아 있는다고요. 무조건 30분 뭐 40분 아니 20분이라도 아이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라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은 줄넘기라든지 점프 제가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점프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줄넘기 엄마 아빠 애가 줄넘기 못하면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같이 점프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네. 트램펄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놀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고요. 맞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아셔야지만 아이들도 좋은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척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척추에 노화를 영향을 주는 거,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그리고 하이힐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내 몸을 다시 자가 체크하면서 이제 보이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참 추상적으로 많이 청취자들이 참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머리에 같아요. 머리에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정보를 네. 많이 보여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지 건강이 바로 씁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척추 얘기 계속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세미안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이셨습니다. 자.